진한 커피향 가득 실은 바람이 마음을 타고 넘나드는 계절. 추억이 전하는 향기에 이끌려 찾은 곳. 그림처럼 펼쳐진 그때 그 시절 이야기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가고요. 부어졌어요. 향기 따라 추억 따라 바람처럼 흘러가는 합천 여행.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? 조용하고 아담한 합천의 한 시골 마을. 초록이 무성해진 길을 따라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며 걸었는데요.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나고.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? 제가 좋아하는 그런 향기가 나는데요. 저기서 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? 좋은 향기가 이끄는 대로 찾아간 곳은 빨간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커피나무 농장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사장님 지금 향긋한 냄새가 나서 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? 커피 지금 수확하고 바종하고 있는 중이에요. 커피요? 이 꽃향기가 한 200m 가거든요. 그래서 이 꽃향기 맡고 오셨네. 참 좋은데. 네. 끝에 있는 가유월 체리라 그래요 이게. 그죠? 이어볼게요. 어머, 즙인가? 여기 마실 수 있죠, 이게 이렇게. 그냥 이렇게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예, 예, 한번 드셔보세요. 다 먹으면 돼요? 예. 안에 콩은 뱉어주시고. 네. 달죠? 새콤달콤해요. 예, 예. 저는 커피를 맛보기 위해서 먼저 커피콩 말리는 작업부터 도왔는데요. 체리를 씻어 과육과 콩을 분리한 다음 콩만 햇볕에 잘 말려줍니다. 커피향이 안 나요. 근데 소리는 되게 좋다, 그쵸? 예. 경쾌한 것 같아요. 오, 냄새 나는 것 같아. 고소한 냄새, 타는 예. 냄새. 약간 색깔이 변하는 것 같아요. 많이 변하죠? 약간 변하는 것 같아. 와, 신기해. 이렇게 묶어줬어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생두를 잘 볶아 원두를 만든 다음 갈아서 버름종이에 넣고 돌려가며 뜨거운 물을 부어 내리는데요. 향이 너무 진하고 좋아요. 커피향이 너무 진하고 좋아요. 그리고 여기 또 커피 나무 열매 사이에서 이렇게 마시는 거잖아요. 낙원이 따로 없네요. 커피향 진하게 잘 느끼고 갑니다. 원 없이 진한 커피향을 즐기고 다음 향기를 찾아 떠난 곳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거리였습니다. 되게 옛날 기차 같아. 마치 과거로 돌아온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시대를 뛰어넘는 여행,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선생님, 저기 교복 입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얼굴을 보니까 학생들은 아닌 것 같아요. 저 사람들이 뭐예요? 네, 추억의 교복 체험이라고 있습니다. 체험해보는 것이. 추억의 예. 교복 체험? 저기 네네, 있는 것 네네, 같아요. 네네. 응답하라 7080. 교복 체험은 드라마 세트장을 찾은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라고 하는데요. 그 옛날 우리들의 엄마, 아빠, 그리고 언니, 오빠들이 입었던 교복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. 이거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던 그 모자인 네, 것 같은데요? 네, 네. 아주 멋집니다. 잘 어울리나요? 하나, 둘, 셋! 교복을 입은 김에 추억의 교복 패션쇼를 즉석에서 열어봤는데요. 정말 그때 그 시절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.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! 돌이켜보면 가장 좋았던 학창시절, 그때 입었던 교복 하나로 그리운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알면 알수록 기대가 되는 영상 테마파크. 이번에 먹을거리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. 추억의 옛날 볼게요. 상도 있습니다. 꽝. 우와, 꽝도 있어요? 이거 별 모양 다 완성하면 줬던 그거 황금잉어. 네네. 52번. 52번. 아이고, 작은 칼. 작은 칼도 큰 건데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추억의 뽑기, 옛날 뽑기 하는 거예요. 뭐 걸리셨어요? 아유, 이래 걸렸네. 우와, 거북이다.
추억의 먹을거리 하면 설탕 과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. 달달한 설탕을 타듯이 녹여서 모양틀로 살짝 찍은 다음 깨지지 않게 그 모양만 탁 떼어낼 때의 기분이란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. 그 숨은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. 여기 보면 막 황금 잉어 주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저런 거 타신 적 있으신가요? 저 다 했죠. 그래요? 네. 오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집중을 하나 봅니다. 다시 해보시는 소감이 어떠세요?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오히려 예전에 했던 게 당연한 걸 있는 걸 생각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게 된다는 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네요. 그렇구나. 네. 아, 너무 세겠다 당연아. 잘했어. 어차피 별도 할 거예요. 아, 어차피 뭐 할 거라고요? 별. 어? 별도 하고 싶어. 또 할 거야?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. 이걸로 하면 되죠? 네, 이거 풀 가지고 물 발라가면서 물을 발라서 아, 이거 물 발라서 이렇게 긁는 거랑 네, 이걸 막 바로바로 손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뜯는 사람도 있어요. 아, 성격 급하면은 네. 오, 될 것 같아, 될 것 같아. 딱 요 위에 조금 남았어요. 이거 거의 성공이죠? 뿅. 네, 저기 전차 아니에요? 네. 전차? 네,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 모델을 만들어놓고 진짜? 예, 여기 와서 많은 교복을 입고 와서 그 당시에 학교 다녔던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해가면서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 곳이죠. 아, 저분들도 있죠? 저분들도 네네. 자, 전장입니다. 예전에 이렇게 나섰어요, 전장이? 네, 천장이 났고 네. 우리가 실제적인 그 우리의 최초의 모델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이게 되게 좁네요. 그리고 아, 이렇게 얻어놨구나. 앞뒤로 가죠. 네. 앞에서도 운전하는 곳이 있고 뒤에도 네. 운전하는 곳이 있어요. 아, 저기도 운전하고 네. 여기도 운전하고 앞뒤로 다 운전이 안녕. 아, 이거 열까? 출발.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때가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거리가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. 주 교통수단이었던 전차나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, 그리고 가로등 하나하나에서도 세심함이 느껴지더라고요. 이 거리가 소공동 거리라고 김혜수가 네. 모든 보이를 촬영했던 거리입니다. 그리고 최초로 앙드레 김이 이곳에서 양복점을 열었던 곳이에요. 앙드레 김 선생님이 네, 양복점을 네. 연 곳이 여기예요? 네, 소공동 거리랍니다. 우와, 엘레강스하네요. 아니, 저기 학생들이 손잡고 다니면 어떡해요? 옛날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? 떨어져서 가요, 떨어져서. 향기 가득하고 추억 가득한 합천으로 오세요! 오세요! 향기로 시간을 선물하는 여행, 은은한 커피를 마시며 본연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즐길 수가 있고요. 이미 추억이 되어버린 기억들을 꺼내어 그때 그 시절, 다 즐겨보지 못했던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체험이 있고 테마가 있어 더 의미 있는 합천 여행, 지금 당장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